김 실장이라고? 목격자가 있어. 그자가 산소호흡기 응급 알람 소리가 울리는 순간 병실에서 나오는 걸 봤다는. 네 아빠랑 난 박 본부장을 의심했어. 사사건건 주애리 편만 들고 이루리를 이간질시켰거든. 그 사람도 수상해. 어젯밤 김 실장이 본부장과 주애리가 있는 병실에 찾아갔었거든. 그럼 셋이 짰다는 얘긴가? 태아, 내가 뭘 도와주면 되겠어? 모든 문제의 키는 김 실장인데 행방이 오리무중이야. 혹시 최선영 씨한테 연락해서 알아볼 수 있을까? 혹시 배우가 최선영 씨는 아닐까? 김 실장은 최선영 씨 오른팔이었잖아. 이걸로 끝이 아니니까. 엄마 지금 일본 가는 중이야. 투자자만 잘 잡으면 케빈한테 받은 모욕 똑같이 되돌려줄 거야. 다 방법이 있으니까 그때까지만 잘 버텨. 맞아. 분명히 말했어. 다시 돌아온다고. 그럼 정말 주일부터 최선영까지 연결돼 있는 걸까? 김 실장 주소 좀 알아봐줘 빨리. 알았어. 죄송한데 다시 한번 인사 기록 좀 확인해 주세요. 이름은 김동일이고요. 석 달 전까지 최 소장님 비서로 일했어요. 네, 부탁드립니다. 우리야! 찾았어, 찾았어! 내가 또 사내 소식통이잖아. 알지? 회장님 비서실 차은경 씨. 옛날에 김 실장이랑 잠깐 썸 탔었대. 아, 은경 씨, 그게 사실이에요? 네, 그쪽에서 먼저 연락이 와서 몇 번 만났어요. 근데 자꾸 회장님에 대해서만 물어보고 뭔가 좀 이상해서 끝냈어요. 아, 혹시 그 사람 어디 사는지 알아요? 핸드폰은 없는 번호라고 나와요. 한 번 집에 놀러 간 적 있어요. 합정동에 있는 오피스텔이에요. 은경 씨, 정말 고마워요. 이윤에 잊지 않을게요. 잠깐만 나와봐요. 루리야, 나도 잊으면 안 된다? 아, 그럼 그럼. 우리 영락 잘했다, 잘했다. 기특해, 기특하지. 고마워. 기특해요.